노래로만 위로와 위안을 할수 있다면 아마 이분들의 음악이 정말 그런 힘으로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분들이 좀 바뀌었어요. 연애를 좀 하더니요. 이 노래들이 약간 좀 달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서른 살이 된 그녀들이 부르는 조금은 수줍은 고백송이에요. 닮은 듯 다른 두 여자, 옥상 달빛의 무대입니다. 빈자리의 주인공들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콜라보를 저희가 아이돌과는 처음 작업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뭐 5살 정도 날줄 알았는데 막내랑 11살 차이가 나서 약간 충격을 좀 받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좋아하는 빅스 친구들 모시겠습니다. 둘다 공존해.
그런 여잔 세상에 없다는 말이야. 내가 바라는 건 하나, 나만 바라보는 건 딱 하나야. 이래야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게 현실이야. 내가 살이 쪄서 속이 상할 때 지금도 날 신하다고 말해주는 남자. 나를 만난 이후로 남자를 거들 떠보지도 않는 여자. 남자 아이돌과 그리고 여자 인디밴드의 독특한 만남이었습니다. 옥상달빛 그리고 빅스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요즘 일단 옥상달빛 옆에 이게 남자분들이 끊이질 않아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이에요. 처음. 무슨 얘기하시는 첫 남자. 거예요. 네. 일단 정렬 씨부터 시작해서. 네. 어때요, 윤지 씨? 네, 행복합니다, 요즘에. 근데, 옥상달빛이랑 빅스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일단은 제가 라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게스트로 갔었는데, 네. 누나들이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게스트여서 고정을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누나들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아, 학연이 빅스 N이라는 애 되게 괜찮다라고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게스트 하다가 인연이 나와서. 네. 아니 사실 고정 게스트 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약간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누나가 제대로 흔들렸죠, 이 친구.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유주 씨가. 유주 씨가 제가 예전에 진행하고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라디오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0cm 옥상 달빛이 서로 대결하는 프로여서. 자, 네. 유주 씨. 라디오 고정 게스트를 하면서 일과 사랑, 사람과 일, 네. 좀 동시에 쟁취할 수 있는 좀 노하우를 네. 좀 알려주신다면. 우선 기간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내봐야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네. 1년 정도 지내보고 그 후에는 공연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아, 같이 공연했었죠. 네, 그때 이제 사단이 났죠. 세진 씨, 예, 사실은 예. 우리는 옆에서 몰랐잖아요. 저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유주가 그 사단을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진짜. 전혀 눈치를 못 챈 게 둘이 매번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 진짜 사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아 대단해. 용을. 알겠습니다. 네. 두 팀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음악 활동부터 장르까지 영역이 이제 좀 다른데 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탄생한 노래 제목이 여자는 왜라는 곡입니다. 여자는 왜? 네. 제목 어떤 내용이요 이게?
그 여자는 왜는 사실 저희가 같이 노래를 부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자가 봤을 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랑한다는 말도 좀 아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연락하려다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접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서 반대로 한번 가사를 써봤어요. 여자는 왜? 자 그럼 노래 제목이 일단 여자는 왜니까 네. 빅스 멤버분들이 네. 좀 평상시에 여자에게 좀 궁금한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옥달로나들이 그 여자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그럼 먼저 라비 씨. 네,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예를 들면 집에 가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집에 가야 되는 건지 집에 가라면 안 돼. 가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약간 그런 헷갈리게 하는 말? 반대로 말하는 듯한? 집에 가라는 말은 네. 집에 데려다 주고 가 라는 말. 공감을 하시네요 다들. 그러면 혁씨! 혁씨가 궁금하죠? 네. 순간순간 상황마다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찢을만한 일들이라던가 그런 걸 이제 그 상황에서 바로 얘기해주면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왜 꼭 나중에 그걸 몰아서 막 폭풍으로 왜 항상 이렇게 쌓아두냐 네. 한꺼번에 터지냐 네, 근데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생각하기에 되게 작은 일인데 이걸 얘기하면 내가 너무 막 속 좁아 보이니까 한 번 못 터뜨리다가 이게 열 번이 반복되면 도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번에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거죠. 그렇구나. 네.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큰 어떤 스토리에 감동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줬구나가 아니고 디테일에 감동을 받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디테일이 서운하면 서운한 거야. 아무리 잘해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밤새 공부하신대요. 알겠습니다. 그 반대로 이번에는 옥상 달빛이 네. 저 빅스나 혹은 네. 남자 아이돌.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이돌에게 좀 궁금한 점을 네. 네. 질문을.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모든 아이돌한테 다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정말 회사에서 연애를 못하게 합니까? 저희는 못하게 하진 않아요. 네, 자유롭게. 그러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지금 한다는.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거죠. 해봐 할 수 있으면 상황이 안 주어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예 네. 아 그렇군요. 자 앞으로 사실 이 두 분이 이 두 팀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좀 기대가 되는데 이런 무대를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무대를? 이 무대는 오늘 여기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지금 이 화면이 나가는 영상이 이제 라이브 영상으로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완전. 알겠습니다. 저는 옥상 달빛과 빅스에게 무대를 맡기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디젤 빅글 I say I love you yeah. 전화를 끊을 때 말없이 흐르는 찰나의 시간에도 길을 걷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순간처럼 물어보는 거니 아닌
이제 웃어 내가 미안해 남자는 왜 아니 나는 왜 남용한 자존심에 반성해 진짜 남자다움이 뭔지 모르나 봐 어른인 척 했지만 아이가 봐 난 아닌가 봐 라는 생각 다 대놓고 표현할게 사랑해